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행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동 사무국장, 오늘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좀 됐나요? 네,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시 5급 승진 대상자 분석 결과 특정과 출신이 인사국과에서 높은 점수를 좀 받아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실시하는 실국장 책임자를 통한 인사도 그 과별 배치 인사를 하는 그 타 시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어졌고요.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 그 토사 유입 방지 시설과 그 수질 오염 총량제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이사장이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 파악이 너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되었고요. 오전 행감을 마치며 오후에 어떤 질문을 할지 알려주면서 행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행감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본부와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주거환경 정비계획 추진 현황과 해제구역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전 역세권 재정비, 그 촉진 사업에 대한 점검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 정책감사라는 호평이 이어졌고요.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세천초등학교 갈등과 신일여중 학군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 교육청이 민원 처리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집행부 견제 그리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대전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우수 행감 의원, 어느 의원이 선정됐습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는 아쉽게도 없고요. 복지환경위원회는 조원희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원희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수지 개선 및 그 마케팅 부족을 지적하고 사이버 민원 처리 미흡 등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그 부분을 잘 짚었다는 평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문학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구에 편중되지 않고 대전시 전체를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와 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령이나 현안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모습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교육위원회는 황인호 의원이 선정되었는데요. 학생 자살이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그 상담 대책을 촉구하였고요. 교육공무원의 공금횡령 및 그 도박 사건으로 인한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공직자의 그 바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좀 분발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행감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정동 사무국장으로부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살펴봤습니다.